그런데도 안 된다, 그냥 돈치를. 용돈 착 끊어야지, 어떻게 해. 아이들은 돈에 움직이는 거 맞잖아. 안녕하세요. 남양주 점집 매화당의 매화신녀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이제 선생님께서도 네. 이 장정들이 계시죠? 네. 아드님들이 상당히 이제 건장하게 계신데 네. 뭐 자식을 키운다는 게 정말 참 힘든 일이잖아요. 네. 근데 뭐 부모의 어떤 뜻으로 정말 참 잘 가면 좋겠지만 네. 그렇게 안 될 때는 정말 답답한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런 말 안 듣는 정말 이런 자식이 있을 때 어떤 이렇게 좀 선생님께서 좀 조언을 주신다면 모르겠어요. 저는 돈줄 끊어요. 아, 쉬운 방법이죠. 농담이고요. 아 글쎄, 아 나는 왜 주위에 보면 이제 뭐 우리 애들이 말을 해도 뭐 말을 안 듣는다 뭐. 내 뜻대로 이렇게 안 움직인다 막 그러잖아. 네. 근데 나는 그게 부모로서도 어렸을 때 뭐 환경이라든지 부모가 또 뭐 이렇게 아이들만 잘못 있다고 나는 맨날 그러는 부모님도 조금 문제 있다 그래. 얘가 예전에 난 거는 친구를 하나 만나더니 막 더 난리 아주 더 난리예요. 막 예전 공부만 했는데 얘가 갑자기 어느 날 이사하고 나서부터 애가 동네 이사하고 나서부터 이상한 친구 하나 만나더니 막 그런다고 하는 부모들도 많다. 근데 이사를 하고 난 후잖아. 네. 그지? 한번 아이의 가구 배치나 침대 배치 이런 거를 한번 봐보세요. 내가 잠자는 방향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네. 응. 가구 머리 방향은 동쪽 방향. 동쪽이요? 응. 동쪽 방향으로 놔야지 아이들이 집중력도 좋아지고 마음도 안착이 된다니까요. 안정이 되고. 그래야지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원래 하던 거 이런 취미도 집중력이 생기지 친구들한테 집중 안 생긴다니까. 아이가 어쨌거나 내가 하던 건 계속 해야 되잖아. 학생들은 거의 대부분들이 그래. 진짜 침대 방향에서 정말 좌지우지 하거든요. 정말 좌지우지. 근데 아 우리 아들이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요. 우리 딸이 나이가 몇 살인데요. 지금 나이가 서른이 넘었어요. 근데 아직도 철이 안 들었어요. 막 이러는 또 노모님들이 또 오시는 분들이 계셔. 나이가 마흔이 넘었는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고. 그렇죠. 뭐 사실은 뭐 요즘에는 이제 시대가 또 이제 또 결혼도 늦게 하는 또 시대이기도 하고. 맞아요. 네. 근데 그러면은 그분들의 집을 가서 뭐 커튼 색깔이라든지 커튼 색깔에는 가구의 색깔 이런 것도 좀 한번 보셔야 돼. 그 사람의 나이하고 맞는 또 색이 있어. 나이하고 맞는 또 색. 이런 거는 또 선생님들하고도 상담을 좀 해보셔야 되겠죠. 집안에 아니면 그 턱. 어른들은 어쩔 수가 없어. 왜냐면 성인이기 때문에 사고방식을 인지할 수 있는 성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지금 내가 다 일일이를 말씀을 못 드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선생님들을 찾아가야 되는 게 맞고요. 근데 10대 아이들을 둔 부모님이라면 침대 방향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그런 거부터 배치를 좀 잘 해봐봐요. 그런데도 안 된다 그러면 돈치를 용돈 착 끊어야지 어떻게 해. 아이들은 돈에 움직이는 거 맞잖아. 아 선생님 우리 아이 방에 침대 들어갈 자리도 없고 뭐도 없어요. 그럼 용돈을 끊어. 제일 짱이 짱. 근데 진짜 머리 방향 이거 하나로도 사람 그 아이들의 그 성향이 많이 틀려져요. 기운이 많이 틀려져. 그래서 매화신녀가 이렇게 말씀드려본 거예요. 근데도 안 된다. 저한테 카톡 남기세요. 그 아이하고 본인의 집 방향하고 제가 카톡으로 열심히 또 답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른들은 정말로 개인적으로 상담하셔야 돼. 그거는 왜 그러는지는. 아이들이 뭐 보통 10대 때는 칠성님에서 많이 이제 좌지우지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집 방향도 문제지만은 내 집안의 가구 배치도 문제지만은 정말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 조상인지 아니면 밖에서 갖고 들어온 물건인지 뭔지를 모르잖아. 그래서 그렇죠.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선생님들하고 상의를 해봐야 되는 게 맞아요. 오늘은 매화신녀가 오늘은 우리 아이들 어떻게 하면은 철부지 아이들 어떻게 마음 안정 잘 잡고 예전처럼 다시 갈 수 있을까요에 대해서 또 풀어봤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